오늘은 지금 쑥국을 며칠 전에 캔 쑥국을 지금 끓이고 있고 또 이 저기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그러다가 계란을 깨서 냉이 지금 밭에서 어제 딱 그 캐온 냉이 한 줌 넣어서 이렇게 좀 대충 썰어서 이렇게 냉이 계란 절을 부치고 있어요. 그냥 계란 프라이보다도 이 냉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간 해독에 더 좋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이 좋은 채소 중에 채소인 냉이를 이 계란하고 같이 섞여서 부친다면 단백질과 미네랄, 철분, 뭐 칼슘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한 좋은 식사가 되겠죠. 지금 아주 향긋한 냉이 향기가 향긋한 향기가 나네요. 냉이 아주 맛있어요. 냉이전이 아주 맛있게 해주네요. 참 맛있어. 그런 사람 또 식사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쑥국을 무 좀 얇게 우리 저 창고에 들어있는 무를 꺼내다가 얄팍얄팍 썰어 놓고 저번에 쑥 캔 해서 저장해도 저걸 해서 지금 무 쑥국하고 이 냉이 전 있으면 아주 오늘 밥상은 아주 훌륭하겠어요.